안녕하세요. 화장품 연구원 민구원입니다. 저는 현직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토너, 앰플, 크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이나 샴푸, 컨디셔너, 바디워시 같은 퍼스널 케어 제품을 맡아서 개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화장품 고르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고르시나요? 화장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내 피부에 잘 맞는다고 하는 걸 추천받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아니면 전성분을 보고 순하다고 하는 것들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렇게 했을 때 성공률은 얼마나 높으셨나요? 이 수업에서는 나에게 맞는 화장품 고르는 방법, 그리고 화장품 전성분 보는 방법, 그리고 화장품 상세 페이지에 속지 않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수업을 다 보시고 나면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? 그러면 수업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.